강원도 내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늘 6.1 지방선거 정책과제 44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시멘트세 도입,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백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연대회의는 지방선거에 나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개발과 자연파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강원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과 공약이 필요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